가까운 미래에 인공위성이 전투기에 실려 우주로 발사되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인 DARPA가 F-15 전투기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DARPA는 알라사라는 프로젝트로 전투기를 활용해 단시간 내 인공위성을 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 전투기에 실으려면 위성이 작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무리 작더라도 위성체 크기가 뭐 30km에서 50km, 100km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어 나누려면 그만큼 전투기의 추력이나 전투기의 페이로드, 그러니까 적재 중량이 높아야 되는데 그만큼 F-15가 지금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는 가장 큰 추력과 가장 큰 페이로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파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인공위성을 탑재한 F-15 전투기가 고도 12,000m에 오르면 인공위성이 분리되고 우주로 발사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로 인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소요됐던 장소 섭외와 사전 스케줄 조율 등 기존의 복잡한 작업들을 간소화해 이상적인 금액인 1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위성 발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알라사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기술은 액체 연료와 산화제가 일체형으로 된 새로운 고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이론 추진체는 액체 산소와 수소 두 가지 연료를 사용했던 예전 방식과 비교해 제조와 구성 비용이 줄어들고 간단한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아직 한계도 있습니다. 다파의 기술 담당 관계자는 전투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45kg 정도 무게의 인공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향후 더 무거운 인공위성도 발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의 해군 연구국이 선상에서 운용할 수 있는 화재 진압 로봇인 사파이어를 공개했습니다. 키 178cm에 65kg인 사파이어는 적외선과 회전 레이저 탐색 센서를 통해 연기를 감지해 화재가 난 장소를 알아냅니다. 특히 불규칙한 지대나 흔들리는 선상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불의 온도를 감지해 화재 발생지를 파악하고 소방호수를 조작할 수 있어 화재 진압 시 위험한 환경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까진 컴퓨터 콘솔을 통해 연구자들의 지시를 받아야 작동하지만 연구 개발을 거쳐 더 강력한 자주성과 빠른 움직임, 그리고 소통 능력 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미 해병대의 흑해 순환보직 부대는 불가리아 노보셀로 지역에서 루마니아와 세르비아, 불가리아 군과 함께 플래티넘 라이언 15 연합훈련을 가졌습니다. 이 훈련은 지역 안보와 상호 운영 능력을 높이고 비살상무기 시스템화와 기초 군사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살상무기 훈련에는 OC 스프레이, 즉 체류성 물질이 담긴 스프레이를 뿌린 후 전투력이 상실된 가운데 맨손으로 적을 제압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To be on the receiving end of non-lethal weapons allows them to work through the pain. Therefore, if a real life situation arose where they are accidentally exposed, they'll know what's going on. And for the most part, be able to fight through any type of effects.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은 세 나라와의 연합 훈련이 서로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각 나라에서 운용하는 효율적인 전투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훈련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NS 세계 군사 리포트였습니다.